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소서필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해피형 성격이 왜 나쁜 거죠? 해피형 인간, 해피형 성격 장애나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많이 들어보셨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해피형 성격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거나 모임을 가지는 것보다 그저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과 목표를 지향해서 그저 혼자가 편해서 혼자 하기를 택한 것일 수도 있는데, 성격장애란 글귀를 붙여서 한 사람을 도태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요. 심지어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책으로 해피형 성격에 관한 책도 나왔다고 하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대인관계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고 감정 소모하기 싫어 그저 자기만의 시간으로 생을 살고 싶은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물론 사람이라는 게뭐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죠.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대한민국 사람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건다 사실이잖아. 근데 해피형은 뭐냐 하면 그런 거죠. 그냥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면 다 피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보통 내가 인간관계 소극적인 거하고 해피형은 다릅니다. 그냥 해피형은 그냥 아예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소극적이니까 짝이라도 만난 사람하고 해피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 돼. 그냥 내가 혼자 지낸다고 해피형이 아닙니다. 혼자 지낸다고. 이 해피형 성격장애가 왜 성격장애라 부르냐 하면 이게 일종의 질병이니까. 그럼 질병까지 간다는 건 뭔가 심각한 거겠죠. 그냥 단순히 사람 관계 회피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잘 들으세요.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거나 모임을 가지는 것보다 그 존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목표를 지향해서 혼자가 편해서 혼자 택한 거, 이거는 해피형이 아닙니다. 자, 이건 해피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해피형 성격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예요. 님이 얘기 잘못하신 거예요, 소소필님. 해피형이라고 하면요, 진짜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회사에서 일을 못 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를 정말 극도로 힘들어하고,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하며,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도 뭐 땀벌벌 흘리고 얼굴도 못 쳐다보고 대화도 못 나눠야 돼. 그래서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게 해피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 해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확실하잖아. 예를 들어서 조직생활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소수편이 잘 들으세요. 님이 그렇다고 해서 해피형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생활마저 해피할 겁니까? 우리나라 사회생활이라는 게 사람 안 보고 할수 있는 게 있나요? 상황기를 안 마주치고 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특히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면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계속 봐야 되고 인사 나눠야 되고 간단한 대화는 나눠야 돼. 근데 해피형 성격을 가졌으면 그런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어울리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해피형이 아닙니다, 그거는. 해피형은 말 그대로 정말 내가 관계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관계든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통 해피형 인간관계는 뭐냐면 사람한테 뭔가 세게 대인 사람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 못 믿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다가가기 굉장히 무서운 거.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소소필이면 그래도 어떻게 직장생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사람들과 다니면서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해피형 성격장애. 예. 자, 여기에 해당되면 해피형 성격장애가 맞아요. 자, 의학적 진단기준. 비판이나 거절, 인정받지 못함 등 때문에 대인접촉이 관련되는 직업적 활동을 피한. 그리고 일을 안 가지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 없이는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을 피함. 수치를 당하거나 놀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근한 대인관계의 인해로 자신을 제한함. 사회적 상황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거절되는 것에 대해 집착함. 부적절감으로 인해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이 제한됨. 자신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개인적으로 매력이 없는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한 사람으로 바라봄. 당황스러움이 드러날까 염려하여 어떤 새로운 일에 관여하는 것 또는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드물게 마지 못해서 함.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냐,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인간관계 맺지 않는다고 해서 해피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난 직장생활에 대해서 적당히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얘기는 나누고 일을 같이 협동해서 하되 일 끝나고 나서는 특별한 인간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건 해피형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난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적어도 직장에 다니는 이상은 내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군대에서 작업할 때 다 같이 하고 훈련받을 때 다 같이 고생하고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개인 시간 있을 때는 혼자 책 읽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피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단체 생활하면서 다 할 거 다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단지 내가 이제 그런 일과 시간이 끝나고 개인 시간을 가지는데 혼자서만 이제 뭐 책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피형입니까? 해피형이 아예 그런 생활 자체를 못해야 되는데 같이 누군가 같이 대화하고 훈련 받고 하는 걸 못해야 되는데 그리고 혼자서 자기 개발하는 거 그런 거 해피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서 움직이는 거야. 혼자서만. 아니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저는 이거하고 해피형하고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편한 사람 많잖아. 저도 혼자가 편해요. 그렇다고 내가 사람을 아예 안 만나고 단절을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만나요. 만나지만 적당히 만나고 필요할 때 만날 뿐이야. 인간관계 목을 안 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피형이야? 해피형이라고 하면 사람 많은데 못 가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해피형이라 하면요, 사람 많거나 어디 줄 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해야 됩니다. 왜냐면 해피형 성격장애는 대인기피증을 깔고 있습니다. 대인기피증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과 어울린 거 떠나가지고 어디 사람 많은데 못 갑니다. 사람 상대를 못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뭐 어울리는 거 좀 싫어하고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사람 없잖아요. 해피라는 게 뭐예요? 최대한 내가 피하고 보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보는 거야. 이 해피형이 앞 글자가 빠져있는데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인간관계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과 엮여있는 거 묶여있는 거 자체를 무조건 피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직장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솔직히 물어볼게요. 대인관계 적성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활동적인 사람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다기보다는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울리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대인과가 완전히 원만하다? 대인 관계에 대해서 딱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다수는 그런 거야. 대인 관계 적성이 맞지 않는데, 내가 이제 할 일이 있으니까. 아니면 뭔가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면 얻을 게 있으니까 그냥 참고 어울리는 거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인사들의 고충이 커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그런 거야. 할따라고 좀 뭔가 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 인사나 사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좀 무식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사람들은 인기 많고 사교적이면 무조건 좋다 생각하는데, 사교적이면 더 적이 많아져요. 사교의 단점은 아무한테나 두루두루 다 친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때로는 적군들도 내 옆에 많이 있는 거야. 인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좋게 말하면 인맥이 많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 인맥 속에 나쁜 인맥이 많은 거예요. 아무나 다 사귀기 때문에.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 보면 그렇잖아. 고등학교 동창 보면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질 나쁜 애도 있어. 인사라고 하면 그런 애들 가리지 않고 다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는 거야. 100명의 좋은 사람이 있어도 한 명이 나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자빠지기 그런 거예요. 100명의 좋은 사람보다 한 명이 나쁜 사람 때문에 자빠집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는 뭔가 잘못을 해도 어차피 관심이 없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데, 인사들은 잘못하면 대반에 티가 납니다. 데미지 세게 입어요. 그만큼 관심과 인기를 등에 업고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욕을 더 곱조를 먹습니다. 아싸들은 뭔가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도 어차피 사람들이 관심 밖이라서 저 사람이 뭔 짓을 하든 신경을 안 씁니다. 애초에 관심 밖이기 때문에. 근데 인사들은 뭐예요? 사람들과 관심과 신뢰를 얻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밥도 먹으려고 하고 술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인사가 뻘짓을 해버려. 살면서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등 돌립니다. 등 돌려요. 아무리 과거에 이 사람이 인사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인사들도 인사 나름의 고충이 있는 겁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감당해야 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인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싸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향에 대한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은 좀 문제가 많은 게, 무조건 인사들은 좋고 아싸들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아직 이문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좀 인간관계 문화가 많이 비정상적이에요. 돈도 많이 못 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사라고 하면 봐봐, 사람들이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 인사면 좋고 아싸 나쁘다.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회피하면 안 좋아요. 회피하면 안 좋습니다. 근데 내 할 일을 하고 개인주의 하는 거, 내 할 일을 다 하고 살겠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내가 조직사회에서 할 일은 해야지. 적당히는 어울려야 됩니다. 적당히. 너무 회피한 문제가 돼요.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돈을 벌 때는 그래도 저 직장 동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네, 적당히 어울려야 되고, 일 끝나고 나서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요즘에 그런 생활에 좀 영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난 그거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해피형 성격 장애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